달이 보인다. 전국의 싱글 남녀들이 보인다. 가을이라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구나. 싱글들 잘 들어라. 오늘 문물보 끝까지 본방사수하면 이번 주 안으로 소개팅 잡힐 것이다. 달이 들린다. 전국의 커플들이 보인다. 날씨 좋다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약속 잡는구나. 커플들 잘 들어라. 그러다가 임자 뺏긴다. 잘 지켜라. 신통하구나 장신. 만사 해결 단신. 에게 물어봐. 봐. 원, 투, 쓰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살, 살, 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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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길이가 가면 갈수록 은근히 음이 맞아가는 것 같은 느낌. 이종이 형님 지금 몇 했는데 이제 맞춰야지 그 음을. 아유, 저야 제가 가을 탈 일은 없는데 우리 선녀님은 괜찮으세요? 가을? 난 외로운 그런 거 다 별로 없죠? 아, 선녀인데 선녀가 무슨 가을을 타요? 탈래면 봄을 타지. 선녀 봄을 타나? 그럼. 그러니까. 여잔데. 가을하면 아무래도 나는 그 생각 나요. 옛날에 어릴 때 네. 할머니 산소 가고 이러면 그 이제 막 잠자리. 아, 잠자리. 잠자리 잡고 오는 길에 그 냉면하고 빈대떡 사주시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서보살 냉면 빈대떡 먹을 때 우리는 이제 찔레 꺾어 먹고 그랬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찔레, 가염, 가염 막 다 먹고 송주. 아, 진짜예요. 옛날에 뭐 아카시아 꽃도 얼마나 많이 따 먹은. 근데 그 중요한 게 우리가 그 기억나세요? 여름방학 특집으로 우리 민속촌 갔었을 때 우리 저 중매쟁이 있었잖아요. 도날드 덕. 아, 부리. 부리, 부리. 부리녀. 예, 네, 부리녀. 어, 네. 부리녀. 부리녀가 방송 나가고 나서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었대요. 서로 그 부리를 제거해 주겠다고. 아, 무려 병원 네 군데에서 예, 예. 도전을 신청 왔답니다. 야, 이게 우리 부산이 여러분 좋습니다. 파급력이. 아, 그래서 결국 교정 시술을 받고 예. 이빨에 그 철기를 드디어 깔게 됐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허이! 안녕하세요. 네, 이걸 얘기한 거거든. 네, 이거 얘기야. 여기는 야 부녀라고 하기에는 너무 동안이고 이거는 남매. 자매. 자매. 자매 중에 큰 자매도 언니. 자매도 아니고 큰 언니. 큰 언니고. 친구예요. 친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매 없냐고 자매. 자매? 어, 가족 관계 없는. 큰 언니 자매. 없냐고 언니 물어. 언니 없어. 아, 그거 그래? 물어본 거. 그거 물어본 거야. 아니, 둘이 없으면 자 말이야. 누가 봐도 친구. 24살. 21살이지. 24살 아니야? 언니. 21살 아니야? 오유 난 굉장히 오래 봤는데. 24. 어. 아니에요. 그래? 근데 너는 네. 이쪽이 있는데? 어떤 쪽? 신기 있다고. 어.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그치? 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리 보인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진짜 미치겠다, 나 진짜. 이름 뭐니? 저 송수희요. 수희? 네. 제 이름도 말해요? 그럼. 제 이름도 말해요? 그럼. 넌 뭔데 왜? 지은주. 뭐 이름 얘기하면 안 돼? 아니요. 지은주요. 지은주요. 은주? 미운이야 둘 다. 미운이야 둘 다. 갔다 왔고 하나는. 그치? 여기는 여기는 내가 볼 때 여긴 결혼했는데 뭐. 갔다 했지? 왔다고. 아, 저 결혼 안 했어. 안 했어? 저 갔어요. 그럼 갔어? 결혼했고. 다 틀리네.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왜냐면 좀 여기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왜냐면 신이 모이는 그 시기가 있거든. 와야지. 여기 저기 너무 동떨어져 있어 지금. 그러니까 원래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고민은 내가 봤을 때 수위 고민이네. 오 맞아요. 수위가 고민이야. 맞아요. 그럼 바로 알지. 바로 알지. 얘가 저도요? 그래. 야, 근데 어디서 왔니? 서울.
천안? 천안. 그치? 왠지 어. 여기서 느낌이 오늘 먼 길 온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어. 천안 사투리가 내가 잘 쓰거든. 천안에 지인들이 있어서. 천안 아산이 어. 충청도 사투리의 끝입니다. 어. 맞아요. 거기 좀 심해요. 천안이. 심해. 내가 네. 얘기, 내가 얘기해 줄게. 뒤 끝을 올려. 뭐하니? 그런겨? 아니, 밥은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요. 어? 이렇게. 어. 맞아요. 이런 얘기 하냐고? 장훈이 왔으면 그냥 가면 서운하지. 뭐 이렇게 이런 네, 느낌. 맞아요. 약간 짝패에 나왔던. 근데 핑크 되게 좋으시네요. 장난 아니에요. 약간 짝패에 나왔던. 근데 핑크 되게 좋으시네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천안에서 여기까지 올 정도면 뭐 심각한 고민이겠다. 어. 뭐야?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요. 얘기해봐 수희.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 지금 여기 개명해준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아 우리가? 송수이가 깜빡깜빡해. 네. 개명도 해주는구나 우리. 아니 근데 무슨 일에도 안 됐는데 그거에 맞춰서 개명도 필요하니까 왜 하는 일이 다 안 된다며. 엄청 많이. 그러니까 뭐뭐뭐 해봤어. 대학교 나온 거 그과 없어지고. 얘 회사 무슨 과 나왔는데? 무슨 과 나왔어? 웨딩 이벤트 학과. 웨딩 이벤트 학과라고 했어? 웨딩 이벤트 학과. 특성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없어지고 금방 생겼다가 네, 또 금방 없어지고 그리고 또 회사 조기 취업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세 군데가 문을 닫고 회사가? 들어가는 데마다 문을 닫고 어, 얘 때문에 씨 우리도 닫는 거 아니야? 얘 때문에 씨 우리도 닫는 거 아니야? 찝찝한데 어, 얘 뭐 닫는 기술이 있네 또 그리고 뭐 사랑도 뭐 남자친구는 있었는데 뭐 결혼 까지도 얘기 못했고 결혼까지 하려고 만났었는데 만난 남자가 족족 얘랑 헤어지면 다 1개월 안에 만나고 가죠. 다른 남자랑? 여자랑? 네, 다른 여자랑 네. 너한테 진짜 질렸나 보다. 왜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있어요. 뭐? 좀 가정의 불화? 어렸을 때도 좀 있고 그래, 그래. 너도 가정사가? 네. 아, 그래 왜 집에 왜? 왜 어렸을 때 왜? 아니 뭐 그냥 가정관계 별로 안 좋아서 네. 가정관계 별로 안 좋아서 네. 아빠가 좀 폭력적이셔가지고 어떻게 같이 살았어? 어떻게 같이 살았어? 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같이 근데 진짜 가지고. 좋은 친구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또 부모님이 소송 이혼을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엄마랑 엄마한테만 둘이서 잘해. 네, 좀 원룸 살고 있거든요 폭력 있는 남자 이 손벌을 있는 남자는 아, 진짜 반칙인 것 같아 나는. 뭐 그러면 지금 직장 쉬고 있고. 네 산재로 쉬고 있어요. 다쳐가지고. 젊은 나이에 디스크. 젊은 나이에 디스크. 허리가 터졌다고? 디스크 공포하니까. 벽돌 공장도 아니야? 아니. 허리가 왜 터져 갑자기? 어,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 예, 그렇구나. 그 저는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투잡도 엄청 많이 하고 회사가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돈은 좀 모았어? 돈도 못 모았으니까 왜? 남자한테 일을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거는 아닌데 집안이 안 좋아서 글로 다 가는구나 네 그래서 너도, 생활... 너도 밑 빠진 독에 물 계속 붓는구나 네 송수이가 입에 딱 안 달라붙는다. 송 따로 수이 따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숫자가 무슨 숫자야? 숫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태어날 뭐야? 수야 목숨 수야? 물수요. 물수. 물수요. 물수. 숫자는? 희여 빛나리. 빛나리. 물이 빛난다. 에 말이 안 되죠. 나이트클럽인데 이거. 원래 무슨? 나이트클럽인데 이거. 원래 무슨? 원래 뜻은 뭐였대? 그건가 봐요. 원래는 이름에 숫자는 빼어날 수를 가장 많이 쓰거든. 닦을 수 아니면 빼어날 수. 근데 나도 안 쓰는 목숨 수를 써.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조금 나도 근데 그런 게 있지. 목숨이 있는 뿌리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다. 아 뿌리근 해가지고. 아 근데 그 뜻은 좋은데? 그래서 수희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싶구나. 네. 지금 보니까 수희가 숫자가 좀 문제다. 그럼 희자는 스테이 시켜도 되나? 희자는 괜찮아? 네,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아예 그걸 딸 밥 아예 다른 방식으로 아예 그냥 희도 없어버리고 다른 그냥 방식으로 아예 새 사람으로 수희 민생에 그냥 송자만 갖고 가고. 네. 내 생각에는 조금 오늘 검색을 네. 그냥 한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자 뜻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봐야 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수희라는 이름을 다 없애고 송호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느낌으로 떡잎부터 알아보자 해서 송충이. 송충이. 왜 송사리 송사리. 그 얘기 안 나오나 했다. 송아지 송아지. 충이 괜찮지 않아? 충이 예쁘지 않아? 충이 이름 딱 달라붙지 않니? 어? 근데 막 회사 갔는데 막 충이 씨 막. 어 충이 자체는 이름은 예쁘잖아. 충이 씨. 근데 어. 송충이 씨 하면은 좀. 귀엽잖아. 아니면 기쁘게 항상 무대를 느끼면서 사는 느낌으로 살고 싶다. 해 어때? 해 송해. 송해. 아 그 장수하셨어. 엄청 그래. 오래. 완전 리스펙이야. 나는 뭐 해 씨 되게 예쁘잖아. 아니면 서장훈 넣어가지고 송장 어때요? 송장. 일장자 써가지고 나 일장자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배울장자야. 배울장 송장. 약간 좀 귀엽고 밝은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이거 어때? 본인 스스로 본인의 팔자가 굉장히 기구하다. 네. 좀 사나워요. 어? 사납다라고 생각했잖아. 네. 이 수희를 뒤집어 보자 이거야. 기수? 오. 뒤집어 보자 이거야. 기수? 이 팔자를 뒤집자라는 의미에서 희수. 희수로 해서 기뿌리를 써. 기뿌리를 쓰고 숫자는 빼어날 수? 빼어날 수. 빼어나게 기쁜 거. 빼어날 수. 무지 기쁜 거야 이거는. 희수. 빼어날 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빼어나다도 있고 소산하다도 있고 뛰어나다, 훌륭하다, 성장하다, 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빼어날 있지. 수가. 그래서 기쁘게 성장하자 이거야. 다시 기쁘게 자라나고 기쁘게 피고 기쁨이 아주 만발하고 무성하고 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팔자를 한번 뒤집어 보자 이거. 송희수로. 좋다.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 네. 아, 아니면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내 삶을 좀 바꾸자 해가지고 뒤집자.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장명이라는 게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네 머릿속에 이 생각만 하나만 요거만 요렇게 바꾸잖아? 네 인생이 달라져. 하, 내 팔잔 정말 왜 이렇게 사나워. 이 생각으로만 살잖아? 네. 아무것도 안 돼. 다 네가 팔자 탓을 하게 돼.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선녀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게 선녀였어요? 선녀였어요? 나무꾼이 시커퍼고 도망갔거든. 내가 보고 죽겠는데 이거 왜 하고 있겠어? 선녀 아님 뭐. 너 그리고 일단 봐봐. 여기 올려봐. 여기. 웃어봐. 웃는 계속. 게 예뻐. 아, 근데 저 웃는 게 어색한데. 웃는 게 되게 아니야 하라라잖아 선녀님. 여기 되게 예뻐. 고죽이 들어가고 너 웃는 게. 이거 화면으로 나온 네 얼굴을 보고 웃는 거 네 깜짝 놀라서 올려봐. 스마일. 어이 진짜 예쁘네. 스마일. 어이 진짜 예쁘네 웃는 게. 스마일. 어이 진짜 예쁘네 웃는 게. 더 계속. 그래도 너 되게 예뻐. 훨씬 어려 보이고 훨씬 예뻐 보여. 더 밝게. 많이 웃으려고 해. 일부러라도 웃으려고 해. 일부러라도 웃으려고 얘기할 때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내가 볼 때 화장도 전체적으로 좀 밝게 밝게. 너 좀 이런 거 발라. 이런 거 발라. 알았어? 네. 알았어. 잘 생각해봐. 너 웃고 늘 웃고. 웃어 웃는 모습 진짜 예쁘다. 힘내고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항상 웃어. 밝게. 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해. 네. 카메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넣어? 자동이야 자동. 한국에 살았나 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쁘게 생긴 얼굴인데 인상이. 맞아 맞아.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거 살면서. 근데 나는 이제 방송에서 조금 더 그런 면이 있고 나는 이제 실생활에서 굉장히 밝죠 내가. 알죠? 그렇죠. 내가 이거는 내가 볼 땐 그런 거야. 내가 못생겨서 그런 거야. 그래도 죽도록 야, 죽도록 농구했잖아. 아니, 한액을 걷는데. 아 그랬다. 한액을 걷는데. 아 그랬다. 인상을 쓴 게
그럼 네. 농구하다가 인상을 써서 그게 또 나도 습관이 된 거야. 이게 그게 운동, 있는 거야. 맞아. 운동을 에이, 하면 웃을 운동하면서 이런 거 운동할 게 뭐가 있어.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니까 계속 맞아. 맞아. 아 내가 가끔 내가 농구한 걸 까먹어요. 내가 네, 아, 맞다. 내가 농구한 걸 이제 까먹는다.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이름 바꿀 아. 대박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름 바꾸고 싶어. 희수? 희수? 어, 괜찮아? 괜찮아. 인생이 슬슬 이제 잘 풀리실까요? 어, 근데 그런 그렇게... 제 마음가짐이 좀 네. 어둡다는 얘기가 조금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좀 밝게 다시 한번 네,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장명소 이름 막 지어주는 데 가면은 막 50만 원 하는데 50만 원보다 더 값어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름 감사합니다. 송이수로 개명 꼭 할게요. 현 송수이. 되게 재밌었다, 그치? 어, 그래. 안녕하세요. 변호사구나, 변호사인데. 그냥 여기 변호사가 되게 많아. 변호사에 변호사가 많아. 우와. 이름이? 저, 제 이름은 신유미고요. 신유미. 네. 어. 프로듀스 101에서 이제 보컬 트레이닝 하면서 보컬 트레이닝을 했어? 네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예, 예 그렇죠. 프로듀스 X 아니에요 이번에? 어, 예, X도 하고 그 나야나 때 시즌 2 때도 나야나 하고. 때도 하고. 네. 그러면 유한이랑 우석이랑 형준이는 잘 된 거지? 유한이 같은 경우가 1등을 했는데 1등 했어? 네, 특히 유한이 같은 경우는 배운 지 3개월 만에 푸드 나와서 1등 한 거예요. 야, 그 친구는 뭐 쟤는 애들은 타고난 끼가 아니, 있는 거 타고났어요. 대단하네. 근데 뭐 오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어?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 레슨을 하는 게 이제 방송에 나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항상 노래 가르쳐주세요.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거절하기가 어렵구나. 네, 네. 이거 끝났어. 듣고 가 바로. 그냥 시간당 100만 원이라 하래. 100만 원이라 하래. 아, 맞아요. 그게 최고야. 정답이야. 아, 근데 그거 못 먹지 않을까요? 어, 안 그래 안 그래. 내가 남 결혼식 축가하는데 돈을 받고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인만 해드리는데 그래도 전화가 와요. 이 사람 돈 좀 있는데 꼭 하고 싶다. 그러면 2천만 원 달라래요. 아 진짜요? 돈 엄청 많대. 부른 대로 다 주겠대. 그러니까 깔끔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 거절하게 된다니까. 고민 해결이야. 네, 이거 맞잖아. 아니 그러면 원래 가수야? 예, 앨범도 내고 가수도 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CD 아, 가지고 오긴 했어요. 아. 이렇게 너 없는 밤. 네. 그럼 이걸 한번 들어보자고. 들어보자. 진짜. 너 없는 밤. 어, 되게 외롭다. 어쩌면 내 맘이 닿을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너로 가득한 생각이 많은 밤을 목소리 진짜 너무 좋다. 아, 저 AR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가 바로 앞에서 듣는데도 뭔가 음이 어, 왜 이렇게 잘 안 들리지 생각해봤거든? 이게 막고 있었네. 나 왜 이렇게 귀가 안 들려? 나 그러는데 이게 계속 막고 있었어. 여기가 다 막혀있어. 귀가 안 들려. 야. 계속 먹먹해가지고 어쩐지 남 얘기 잘 안 듣더라. 어. 남 얘기 안 들었어, 맞아. 아니 근데 뭐 우리 보살송을 버전별로 만들어 왔다고. 네네네. 우리도 막 노력은 하긴 하는데 가끔 네. R&B 버전으로도 하고 그래. 궁금하며 물어보사. 궁금하며 물어보사. 한 다음에 약간 꽈져 무엇이든 우와. 물어보사
뭐 이런 식으로 애드립을 넣어주면 또 무슨 버전이 있어? 트로트? 트로트도 있어요. 트로트는 약간 아! 이런 거를 좀 추임새가 들어가면 좋은데 그래서 아, 궁금하면 물어보살 뭘까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남자 버전이지 아 뮤지컬 버전도 있어요? 아, 뮤지컬 버전은 오케이. 목소리가 잘 들리게 발음이 잘 들리게 궁금하면 물어보살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끝을 꼭 올려주면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이런 식으로 딱 끝내잖아요 스윙 재즈 같은 게 이렇게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노래는 난 배울 필요가 없어 난 이 노래 한 번도 부른 적 없어 이 노래 누가 할 때 나만 부르는구나 나는 그래서. 피디만 불러 나는 이 같이,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 같이 불렀다고 생각해 그치? 나는 피디만 부르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 번도 내가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네 근데 은근히 너만, 화음을 되게 잘 맞추시는데 너만 부르는데 서울살이 노래에 대한 참 트레이닝만 좀 받으면은 트레이닝 받고 싶은 거 없어요 온 김에? 하나 포인트로 원포인트 레슨으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노래 가르쳐주세요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이나 하래 시간당 100만 원에 시간당 100만 원에 아 장난이에요 5분만 네. 하루에 5분만 전화날 버디지 마다요 떨렸어요 물어보살 예전에는 깨꼬리 같았는데 가성이 안 돼요 가성이? 갈라져요 멈출 수가 없었어 그때 제가 볼 때는 이제 후두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힘을 줘서 내리려고 하고 근데 음은 올려가야 되니까 근육이 서로 안 이렇게 뭔가 마찰이 생기는 거 충돌이 이번 기회에 조금씩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셔서 좀 이런 보다 좀 예쁜 발라드를 좀 해보시면 더 좋아요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이제와 후회할 수 없지만 차라리 울어나 볼 것을 세월이 갈수록 안타까워지는 아쉬움이 싫어요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이지 우리는 우리의 감성은 아니 발성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90년 감명가 해주시네 아니 그 진짜 좋으세요 발성이 아주 선배 그 지금처럼 하시면 돼 근데 제가 방송으로 이제 노래 부르시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되게 약간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되게 기가 막혀요 되게 막 울어 거의 울어요 기가 막혀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붐박해 귀뚜라미 붐박해 귀뚜라미 울고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 그 다음날 말을 못해요 서부살이 노래할 때 사랑할 때 더 좋아 사실 그게 좋긴 하지 아니 그건 이제 왜냐하면 내가 목이 안 되는데 내 나름대로 센스를 발휘한 거예요 내 목소리나 이런 거에 단점이나 이런 거를 감추려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긴 하네요 잘 어울려? 네, 너무 잘 어울리시네 그래서 반응이 좋아요 네, 술 먹고 좋은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있으면 아주 반응이 좋아요 반응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난 늘 술이야 이렇게 불러요 맨날 이렇게 너무 아플 것 같아 맨날 술이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부르면 목이 나가죠 너무너무 아프죠 지금 그냥 생으로 성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약간 흥! 하는 느낌으로 아 이렇게 네, 그거 지금 저 이런 식으로 어제는 사랑이 오늘은 이별이
이건 너무 높아. 그리고 2로 많이 해보시면 더 좋아요. 2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되게 좋은 소리예요. 감사합니다. 오 잘하네. 아. 그리고 이 호흡을 조금 줄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조금 빼면 나나나나나 이렇게 되는데 호흡을 이 상태로 하면 나나나나나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목이 쉴 확률이 더 높아지죠. 난 늘 술이야 이렇게. 네 그렇게. 난 늘 술이야 난 늘 술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아까 얘기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좀 덜 실리는 그러니까. 느낌이네. 조금 덜 하긴 한데.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이런 소리가 있어요. 소울이 좋다. 그죠? 애드립을 넣어주면 그렉 같은 거네요. 그렉 같은 거네요. 맞아요. 사랑해요. 와 진짜 잘하신다. 그동안은 너무 소울에 우리가 의지해가지고 맞아. 술 취해서 그리고 헤어짐, 기다림, 감정 막 울면서 부르고 술 한잔하러 갑시다. 무슨 이제 명절에 또 봤으면 좋겠네요. 너무 밝아서 맞아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신기하다. 누구야? 와,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긴 뭘 처음 봐. 야, 웃음소리 드니까. 이게. 저 기억나세요? 제가 이빨을 집어넣고 싶은데, 교정을 너무 하고 싶은데. 엑스레이 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 나가면 시집 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많잖아요, 알려줘요. 저 기억나세요? 그래, 민속초.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입을 왜 가리고 다녀? 입이요? 짜잔! 짜잔! 아직 모르겠는데, 뭐. 아니, 우리. 아직 모르겠는데, 뭐. 아니, 우리 불이녀. 짜잔! 미안해, 불이녀. 불이녀, 우리 네. 좀 전에 아까 안 그래도 얘기했었거든. 아, 정말요? 어. 아니 네 군데에서 연락이 오셨다고? 네, 네 군데에서 연락 왔어요. 얼마 걸린대?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2년이고 짧게 잡으면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우리 원장님 많이 놀라셨어. 상태가 뭐래 원장님 뭐래. 찍었을 거 아니 궁금해서 그래 진짜로. 이제 그 엑스레이랑 뭐 3D 사진 찍어가지고 결과치로 보여주시는데 각도를 보통 사람이 각도가 요 정도래요. 요 정도인데 제가 요 정도까지 튀어나왔다고 조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우리 너무 그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데? 어? 말씀드려도 돼요? 강지인 원장님. 아유, 지인이 또 좋은 지인이시네. 강지인 원장님 너무 하여튼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성공하면 한국 그 교정계에 어떤 네. 한 획을 긋는 내가 무슨 노벨 네. 의학상 받을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아, 다행이다. 오늘 저기 웬일이야 근데 여기. 아, 그래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제가 선물 가져왔어요. 에이 그러지 마. 중매쟁인데 좋은 중매 한번 서야지. 할 일을 했을 때. 돈 아껴. 근데 이런 것도 결과가 좋으면 복채 드린다고 하잖아요. 좋은 거 팔더라고요. 짜잔! 짜잔! 좋다 이거 좋아한다. CM송도 준비했어요. CM송? 네. 어떻게 해봐봐. 길게 먹는 게 좋더라 서장은 많이 먹는 게 좋더라 거인장!
이 마음이 아유, 진짜 이게 너무 그래. 진짜 고맙고 표정이 네. 표정이 그래 선물 또 있는 저 감사한 마음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단 거 좋아하시면은 짜잔 아, 감동이다 아, 감동이다 짜잔 아, 야, 이거는 와, 이건 다 먹는 거야 이게? 이거 드셔도 되는데 이게 야, 이거 어떻게 겉에 먹어? 거를 뗄 수 있어요. 떼가지고 액자에 따로 보관하셔도 돼요. 야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를? 야 이거 진짜 고맙다. 야 실물보다 훨씬 잘생겨서.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인 선생님 진짜 정신 바짝 차리시기에요. 이제 고민이 없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뭐래? 남자친구는 더 뽀뽀하기 힘들어졌다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냥. 아, 이 새끼들 그냥. 뽀뽀. 뽀뽀는 볼에다만 담는 거 아니야? 우리 요즘 화이팅하고 더 잘했으면 좋겠네. 화이팅. 화이팅.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악성. 치료 잘 받고 나중에 네. 다 끝나면 꼭 알려줘야 돼. 그래. 만약에 제가 2년 정도 걸리잖아요. 끝나고도 계속 방영되기를 바라면서 그래, 기다리고 그래. 있을게. 우리 저 효정이 이거 다 될 때까지 우리가 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KBS 조이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KBS 조이가 만약 우리 네. 버리면 SBS 가서. 비슷한 거 한다. 무엇이든 뭐 물어볼래요? 뭐 해가지고 저는 KBS에 있을 거예요. 우리 저기 KBS에 있을 거예요. 우리 저기 예.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고맙다. 아유 뭐 줄 게 없는데 아니요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조심히 다녀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연말 문화체육부 상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받아야지. 고민도 해결해주고 KBS 조이 애착이 네. 많이 가는 프로그램이고 왜냐면 저쪽 보시면 우리 그 호리병신이랑 네. 저 강푸동 보살도 이 프로그램이 좀 별로였으면 벌써 그림 띄워달라고 전화가 왔을 거예요. 기한을 두고 더 이상 이제 안 오면 떼죠. 자기가 얘기하고도 깜짝 놀란 거야 지금. 허이. 안녕하십니까. 술 좀 그만 좀만 마셔. 몇 살이야? 39살입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지금 고민이 그겁니다. 제가 지금 일이 없어? 일이 없어. 아니요. 그럼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 뭐 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너? 네. 배타니? 네. 그런 거 하나? 뭐 저기 엑스트라 같은 거? 아닙니다. 야, 몸 파이팅인데 감 뭐라. 마칠게 가만히 있어. 네네. 혹시 뭐 트로트 봤어요? 아닙니다. 가족들 몰래 자꾸 음반 내고 그러니? 아닙니다. 어? 뭐야 너? 얘기해봐 뭐야? 이제 말씀 드려야 될까요? 저 지금 성인용품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인용품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좀 약간 눈빛이 음흉하긴 하다. 아니 뭐 성인용품 판다고 뭐 다 음흉한 건 아닌데 네 눈이 특히 좀 빨갛긴 네. 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대중화돼야 돼요. 이것도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들었는데요. 성인용품 아시는 분이 있는데 노부부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예,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예. 성인용품점을 하는 거를 가족들이 왜 싫어해? 제가 지금 판매 방법이 유튜브를 이용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족들은 이제 이렇게 얼굴을 까고 하는 사람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니까 네네.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일 했었는데? 분식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인용품이라는 건 제가 원래 분식점 하기 전에 먼저 하려고 했었고요. 뭐 그런 소스가 네네네네. 들어와서 먼저 하려고 했는데 주위 사람은 전부 다 저보고 미친놈이라 했었어요. 10명이면 10명 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못하고 분식점을 했는데 그게 최악수가 돼버린 거예요. 몇 억의 빚이 생겼고요. 몇 억의 빚이 생겼고요. 빚 얼마 있어? 지금 남은 게 1억 5천 뭐 이런 것 같아요. 너는 뭘 이렇게 까먹었니? 분식집에서 무슨 금떡볶이 팔았냐? 이거. 그래서 이제 진짜 쓰지 말아야 될 돈들도 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나쁜 돈들도 이걸 월세를 메꿔야 돼, 가스비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찰나에 친구가 와서 야 이거 블루오션이라는데 내가 돈 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장사가 당연히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면서 이제 뭐 판로를 찾아서 이제 유튜브까지 흘러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정말 급상승을 해버렸어요. 뭔지 알아? 와, 아버지 그거 왜 보시게 됐어? 아버지가 처음에는 제가 이 장사를 하는 거 아예 모르셨고요. 아예 모르시다가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됐을 때 한 1년 걸렸거든요. 1,000명 됐을 때 아버지한테 말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저 이런 사업을 합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예상 외의 반응을 그거 돈 된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했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 별나게 해버린 거예요. 콘텐츠가 뭐야 그러면? 콘텐츠가 성인용품 리뷰. 리뷰를 어떻게 해 근데 이거? 리뷰를 어떻게 해 그럼? 그럼 이제 저희 여성 직원이 한 명 있고요. 여성 직원이 리뷰를 해준다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테이블에 해보지 않지? 언박싱처럼? 네네 비슷하게 합니다. 뭐 이게 이런 거다 어떨 것 같다 뭐 그런 거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땅바닥에 땅바닥에나 뭐 벽 타일이나 이런 거 붙여서 쓰는 흡착식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곳에다가 막 붙이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전봇대에다 어디다 붙이고 막 제 얼굴에 너 뭐냐 이 거기가 이게 한번 봐봐야 돼. 왜 부모님들이 이 정도로 그거 하는지를 잠깐만 봐볼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이거 봐 이렇게 되니까 와 야 이리 부모님이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와 미안해 나도 좀 지울게. 네. 집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싫어하시든 좋아하시든 그걸 떠나가지고 네.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 네. 아니 자식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뭐 나쁜 걸 파는 불법적인 걸 파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은 좀 그건데 내가 부모라도 나도 반대했을 것 같아.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고 붙이고 막 이러고 그러면 네. 가족이 보는 입장에서 돈을 떠나서 네. 굳이 그걸 네가 얼굴을 알리면서까지 하냐라는 것도 아버지가 조카가 보면 어떡할 거고 너가 누나 가족들 보면 어떡할 거고 너가 형의 와이프 가족들이 보면 어떡할 거냐 당장 때려치워라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를 못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혹시나 싶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옷장사를 하시는데 그 매장에도 안 왔으면 하거든요. 맞아 내가 아버지 마음도 네. 이해 안 해. 가족의 연결 고리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원래 그거 안 할 때 매출 얼마였어? 월 매출요? 천 정도. 그렇게 많이 팔려? 아 죄송합니다. 장난 아니라니까 성인용품. 그러고 네. 하면 지금 한 3천에서 4, 5천까지. 나 이거를 안 하라고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안 통하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무리 안 통해도 이거를 빚 1억 5천이면 네. 이거 올해 안에 다 까겠다 지금 추세면. 작년에 1억 500 갔습니다. 작년에 1억 500 갔고 네네. 내가 볼 때는 나는 지금 내가 봤잖아. 네가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불법적이거나 네네. 뭐 외설적이고 이런 걸 했다라고 그러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본인의 직업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빚밖에 없대는데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얘 앞에 미래를 뭐 다 해주신다라고 그러면 네가 그럴 수 있어. 뭐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효도하는 셈치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부모님 그거 못 해주잖아요. 미래를 아버지가 대신 살아주시는 건 아닌데 부모 자식 관계 아니야. 그리고 형이 봐도 나 고지식한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봐도 조금 나도 놀랐긴 해. 아 나도 놀라. 놀랐는데 내 얘기는 이거야. 이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도 없이 그냥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야. 매출에 이제 그건 있는데 너 뭐 방송 그걸로 잘 돼가지고 뭐 무슨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닙니다. 너 지금 매출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얘가 마치 무슨 방송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케이블 TV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방송이 아니라 꼭 이거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있는 거잖아. 근데 접근성이 되게 쉽잖아요. 접근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왜 찾아봐서 난리야. 공개되는데 이미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이미 공고를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그럼 앞으로 그
채널을 안 보면 되잖아. 안 볼 수도 있는 건데 미리 걱정을. 자기가 너를 네 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니? 유일한 방법. 치면 나오는 거야. 삼촌 이름 치면 나오는 거예요. 이 형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 형은 보긴 하는데. 네 이름까지 깠어 거기다가? 형 만약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형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냐니까 본인 입장이면은 해야지. 내가 지금 빚밖에 없고 뭐 아무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안 해? 나는 부모님 마음도 충분히 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난 생각해. 아니 나는 뭐 이해 안 하니 부모님 마음을. 근데 어떻게 지금 내가 당장 안 반대잖아 부모님 말 싸우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안 반대잖아 부모님 말 싸우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빚이 있대잖아. 시간 수정 사다가 진 거잖아 그러면. 허이. 그 전에 아이가 서른아홉인데 너 초기 자금 누가 대줬어? 초기 자금요? 어. 부모님은 10원도 안 대주셨고 분식점에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네, 한 8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그 당시에 봐봐요. 아, 부모님도 하실 얘기가 있다니까. 네, 얘한테요. 맞아요. 아버지랑 뭐 저희 가족들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들어가서 아, 회사를 어떻게 들어가? 서른아홉에 무슨 회사를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도 모르시는데 제가 회사 이력서도 넣어봤거든요. 넣어봤는데 그 뭔지 알아? 넣어봤는데 제가 갑상선 암수술을 또 했어요. 분식점 가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신체 검사에서 다 탈락을 하는데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충분히 다 지금 양쪽 의견을 다 이해는 하는데 네. 얘가 굳이 얼굴을 까야 되느냐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안 깐 유튜버들은 많았어요. 성인용품에 대해서. 근데 이분들은 매출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1년 고민을 하고 시작했어요. 믿음이다. 네네네. 이거는 맞습니다. 아, 믿음이다. 네네네. 이거는 맞습니다. 동수한번 실명제처럼 네, 맞습니다. 내 얼굴을 공개하고 네. 하는. 아 그치. 그것도 또 이해된다. 채널을 바꾸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채널을 또 바꾸려고 하니까 정말 구독자가 안 누르는 컨텐츠거든요. 정말 쉽게 구독을 못 누르는 컨텐츠. 그러면은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네. 돼서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네가 진짜 떼돈을 벌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팍팍 드리고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당신이고. 해봤습니다. 근데도 안 되는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용돈도 두둑히 드렸는데 돈 필요 없다. 수위를 좀 조절해서 윤화시킬 수, 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영상을 계속 하되 좀 다른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언박싱인데 굳이 이걸 막 붙이지 말고 그니까 좀 자극적인 것들 있잖아. 네네. 누가 봐도 아까 그거는 뭔지 알잖아. 네네. 다른 거는 뭐 노멀한데. 네. 하, 또 아예 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 그. 야, 이거 진짜 고민이다. 야, 이게 진짜 내 보살 중에 최고 고민인 것 같다 나는. 너는 아예 그냥 방법이 없는. 하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일단은. 네.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가족을 낳아야지 네가. 그럼 가족을 낳아야지 네가. 아, 가족을 또 도울라니까 너무 힘들고요. 어떡하냐? 어떡하냐? 아니면 이렇게 해. 다 때려쳐. 싹. 엄마가 집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아. 밥 먹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해가지고 엄마 밥 쪽으로 해가지고 좋게.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지 않고. 어? 몰라. 네가 알아서 해라. 아유, 나 되게 고민될 것 같아. 부모를 안 보고 산다라는 게 부모님이 아마 너한테 기대가 크셔서 맞아. 실망도 큰 것 같아. 맞아, 근데 맞아, 맞아. 진짜 빚 다 갚으면 네. 그때는 좀 이렇게 수위를 조절을 좀만 그때까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다. 네. 가슴은 그게 아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진실되게 해주고 편지 하나 남겨드려 그래도 이제 보실 거야 100%.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를 지금은 인정을 못 하실 건데 이런 업을 하고 있지만 절대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빚이 엄마 아버지도 아시지만 좀 있습니다. 그거를 다 깔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진짜 당당해졌을 때 아버지랑 웃으면서 다시 통화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힘내라. 빨리 가서 영상 찍어야지 또. 네. 빨리 들어가. 맞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조심히 내려가.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다 미친놈이다. 저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고 싶냐. 이러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근데 뭐 결론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론은 보살님들 말대로 수위를 조금 낮추는 걸로. 제가 만약에 제 자식이 저처럼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위를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든 고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뭘 사왔어요? 어? 저희가 만들어 왔어요. 막창을? 곱창이요. 어, 진짜? 곱창집해요? 네. 아, 진짜 어머니? 어서. 어머, 어머. 동대문에서? 네. 아유, 뭐 이런 걸. 야, 이거 갖다 주셨는데 맛만 하나 봐보자. 그래서 정성인데 어플 막창. 맛있네. 여기가 맛있겠다. 이거 소스도 있는데. 연탄불 난 거예요. 불만 뜨다고 아주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어머니. 장사 잘 되시겠네.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지? 자리가 안 좋나, 토가? 보사님, 저기 장사 잘 되는 부족하는 건 써주세요. 그 가게를 풀어야 돼. 2천만 원. 헤어진 지는 얼마 된 거야? 아빠랑. 헤어지질 안 했는데. 같이는 안 살잖아. 네. 와, 다 알아, 나는. 감사합니다. 간상이 형 다 나와 있어. 이거는 거실을 수가 놀랬지? 어, 여기 그냥 만만한 데가 아니야. 모년에 여긴 딱. 네. 어, 이름. 민희빈이요. 이영순이요. 아, 희빈이도 거기서 일해? 엄마 도와서? 도와주지? 네, 저 도와줘. 어유 착해라. 어유 잘했다. 언니는? 언니는 취업 준비하고. 준비한 9시서 11시나 돼서 끝나요. 아, 제가. 일을 하고. 예. 그러면 지금 오늘 누가 고민이 있어서 온 거야? 저가요. 그래. 무슨 고민? 엄마가 언니랑 저보다 손님을 더 사랑. 신현이랑 희빈이보다 손님을 더 사랑한다고? 신현이랑 희빈이보다 손님을 더 사랑한다고? 재혼하시게요? 장사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나 40살 했으니까. 아, 저 13년? 네. 그 자리에서? 네. 근데 그러면 13년을 했다는 거는 막 그렇게 안 된 건 아니네. 아니에요. 안 됐다니까요. 안 됐는데 13년 월세는 낼 수 있었어? 못 냈죠. 쫓겨나려겠죠. 못 냈죠. 쫓겨나려겠죠. 제일 많이 팔 때 얼마 벌었어요? 최고 매출 13년 최고 동안. 최고 13년 동안 팔 때요. 125만 원. 최고 안 될 때는? 제일 안 됐을 때는 10만 원. 아니 근데 잠깐만 문제가. 13년 동안 했는데 120 얼마면 곱창집 막창집인데 기본 3-4만 원 할 텐데 그치 먹으면 뭐 2, 3명 오면 3-4인분은 먹을 거 아니야 1인당 1인분은 먹을 거 아니야 1인당 먹을 수도 있고 엄마가 단골 오면 4명에서 만약에 오면 단골이면 뭐 1인분도 주고 4명이 왔는데 1인분 준다고? 무슨 4명? 너, 무슨 그렇게 안 해? 무슨 그렇게 안 해? 만 원은 셋이 오면 그래도 네 기본으로 시켜 그거는 이제 나를 보고 왔을 때만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너를 막 4명, 3명, 4명에서 오랜만에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밥 먹었으니까 조금만 시킬게 이러면 만 밥 안 먹은 애들이거든 걔네들 엄청 먹거든 그지 밥은 개뿔만 먹어 그것도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4명이 와서 1인분 시켜놓는 아니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너 그렇게 해본 적 없거든 있어 내가 일할까 그럴 때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아니요 4시 왔으면 그래도 2인분 시키세요 그렇게 하거든 아니요 4시 왔으면 그래도 2인분 시키세요 그렇게 하거든 4시 왔는데 2인분 시키는 거는 그거는 자랑이에요 아유. 어? 솔직히 난 진짜 지금 다 보이거든 우리 영순 씨가 가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안 봐도 내가 재연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오면 막 너무 좋아하고 또 누구 막 뭐. 안고 아 그럼 사진 찍고 그럼 아 사진 찍고 그럼 계란찜이 첫 번째 원래 서비스 나왔거든요 계란찜? 계란찜 어. 근데 엄마가 저 일하고 있으면 완전 더워요 부엌이 근데 손님들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엄마 혼자서 계란찜 추가요 서비스 줘요 그래, 봐, 이런 아니 내가 알아 이런 사장님 제가 알아 42,000원이다 뭐 그러면 아유 됐어 4만만 주고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애들도 다 주고 가요 내가 됐다 해도 다 착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뭐 어디 무슨 뭐 애들 키워 우리 애들은 여기가 있는 여기가 우리 애들이지
이게 병이야. 약간 병이야. 이게 베풀어준 것도 병인데. 엄마는 무슨 병이냐면 이게 무슨 병이냐면 이게 콜병이라고. 어? 아니 여유가 있으면 뭐가 문제야. 그리고 진짜 대박 난 집들 한번 가서 먹어봐봐. 연매출 막 30억 40억씩 되는 집 사장님들이 이런다고. 뭐 하다가 야 여기 서비스도 뭐 드려라 그러고 뭐 몇천원 가고 아니 그냥 가세요. 이게 연매출 30억 40억 되는 집 사장님들이 그런다니까. 근데 지금 가게도 잘 안 되고 형편도 어려운데 마음만은 대박집 사장님이야. 근데 터주는 건 좋은데 손님들이 몇몇 분들이 뻔뻔해지는 게 그렇지. 당연히 당연한다는 거 제가 맞아. 막 주려고 해도 먼저 계산하기 전에 이거 원래 공짜인데? 엄마한테 물어봐. 이거 원래 공짜로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주다가도 그래. 주의가 싫어. 맞아 뭔지 알아. 안 그래요. 우리 손님 그렇게 뻔뻔하다는 말은 좀 심하지. 어떻게 우리 손님 뻔뻔하니? 우리 손님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웃으면서 하니까 너도 행복한 거지. 무슨... 내가 맨날 찌그리고 있으면 너도 슬프지. 우리 애들한테 기쁨을 주는데 너를 그렇게 뻔뻔 사람도 나를 아니, 특별하게 사랑하는 손님이 따로 있어요? 뭐. 영순이 스타일이 있어 거기서 내 스타일은 소지섭인데 엄마가 손님들 손님들한테 막 금 주고 막 금 주고 막 그런 무슨 금을 주는 무슨 금을 줘? 무슨 줘. 엄마 아 내가 엄마. 내가 닮아줘서 그냥 그거 명함 같은 데다가 금 아니요 그냥 하나 그냥 한 돈 닮아줘서 부족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 손님 중에서 이제 그 애가 지금 30살 됐는데 취업을 못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일 거 가서 술 먹으니까 그러지 아니요 안 그래요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니고 있던 거를 우리 애한테 준 거예요 취업 잘해라. 너처럼 힘들어하는 애를 너 취업하고 다른 애를 줘라. 늘레이 식으로. 그래갖고 그런 목적으로 준 거 행복해. 내가 녹였대 벌써. 한 번은? 녹였어. 그랬어요. 저희랑 안 놀고 막 오빠들이랑 놀러 가요. 오빠들이랑 놀러 가요. 아니 근데 손님하고 놀러 가는 거는 그러면서 걔네 집으로 어떻게 해 그러면? 아니 그냥 애들 몇 명 처음 간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여행을 손님들하고 얘들하고는 왜 안 가고 여행을 같이 가는 하냐고. 놈들은 또 뭐야 사장님이랑 비용은 누가 냈어? 아 우리 애들이 어떻게 애긴데 내요 제가 내야지. 그러니까 얘네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장사 안 된다며 돈 없다며 장사 안 된다며 돈 없다며 뭔 돈이 있어서 손님들하고 여행 가는데 자기가 비용을 다 내. 제가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맞아 근데 열심히 아니,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없잖아. 결과가 없잖아. 잘할 거예요. 뭘 잘해. 더 노력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13년에서 지금 결과가 뭐냐고. 버틴 거냐. 조금씩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진다면서 희빈이가 하는데 뭐가 좋아지는 거야. 희빈아 뭐가 좋아졌어 13년. 우리 손님 애들이 나이가 어려갖고 왔는데 벌써 결혼해갖고 애들도 낳고. 그게 좋아졌다고? 그게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돈독해진 거. 그러니까. 손님들이야. 13년을 만나서 돈독해진 거? 오는 사람만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가끔 걔네들이 좀 새로운 뉴페이스 데리고 오면 그러면 고마워요. 고마워. 어이구. 완전 좋아해요. 맞아. 어이구. 완전 좋아해요. 맞아. 나잖아. 먼저 있는 사람 또 챙기거든. 완전 좋아해. 새로운 사람. 근데요, 처음 온 사람들은요. 우리 집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먼저 있는 사람 챙기면 안 되지. 손님 다 똑같이 챙겨야지. 아, 그쵸. 그치만은. 낯설잖아요. 뭘 낯설어. 손님인데 뭐 손님이 낯설지. 손님이 아, 새로운 손님이 자꾸 와야지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건데 아니 낯선 손님이 있고 무슨 안 낯선 손님이 있어. 손님 다 똑같지. 낯선 손님이 많아야 대박집이지. 당연하지. 근데요 부장님 사연이 있어요. 해봐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손님들이 이제 제가 진짜 문 닫아 있는 가게 처음에 한 테이블 써 갔었거든요. 맛이 처음에는 진짜 맛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고 식당 처음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손님 애들이 릴레이식으로 하나씩 데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손님 사랑이 애틋해졌어요. 제가. 아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 잘 안 되는 가게에 계속 손님들 데리고 오고 한두 명씩 늘어나고 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지.
우리 애들이 내가 장사 안 돼갖고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님, 우리 애들이 와갖고 이모 왜 울어?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제 내가 울면 손님만 얘기해도 행복하네. 그리고 또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이 또래 애들이 왔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또 자식 갖고 제가 엄마가 배품이 그냥 몸에 배시면 학생들 교복값을 한 18년째 지금 또 기부하시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 어려운 초등학교에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딱 됐는데 아 우리 딸을 막 장난감을 사주는데 문득 머리 스치는 거야. 아 우리 딸만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우리 딸 반 두 명이라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자 이때만이라도 그래갖고 1년 동안 그거를 모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선물 애들 두 명만 해주세요.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애들이요. 그래갖고 시작을 해갖고 17년이 된 거예요. 18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잘했어요. 희빈이는 그래도 엄마의 이런 모습이 그냥 무조건 싫지는 않지. 싫지는 않죠. 아 그지 그지 그지. 정말 마음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그지. 근데 우리 사랑하는 정말 진짜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우리 딸. 얘들 나중에 또 다 결혼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하는 거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때까지는 엄마가 또 애들 다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우리가 이 우리 영순 씨처럼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이런 분이 우리 사회에서 좀 성공하고 맞아요. 대박 가게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음식값 깎아줘, 서비스줘.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베풀고 싶잖아. 더 많이 베풀려면 더 많이 성공을 해야 되거든. 그 더 많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음식점에 오는 손님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는 뭐냐? 맛! 맛이지.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솔직한 사람인 거 알지? 네. 희빈아 알지? 네 알아요. 아까 곱창이랑 막창 맛있어. 근데 그렇다고 알아봐가지고 갈 정도는 아니야. 불판에도 놓고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불판에 놓고 먹으면 더 맛있지. 지금 싸가서. 아니 그러니까 텔레비에 매일 맛집이야. 하루에도 맛집이 수십 개가 나와. 우선 새로운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이제. 그러면 손님들 챙길 시간에 음식에 격을 올려야 돼. 맛이 그냥 그런데 서비스만 좋다고 안 간다니까? 손님도 하고 놀러 가 저기 뭐 경조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거는 일요일 그거 할 시간에 그거 할 시간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 계곡 가지 말고 한 번 간 건데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백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백 선생님이 솔루션을 줬어도 그랬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먼저 가게를 살려야지. 지금 뭘 백 뭐한다고 어디다가 정신 안 차리고 말이야. 누구 결혼식을 가? 그 시간에 있으면 개발을 해. 시파 이거 닦는 거 개발하고 여기 막 어? 그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 결혼식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장님 답답하네. 에? 아니 그 시간에 개발을 해요. 개발을 소스를. 네. 대박집 되면은 희빈이도 딴 일 안 해도 돼. 엄마 일 물려가지고 그냥 카운터에서 돈만 싹 받아도 돼. 아이 지금은 싫어하지. 대박집 대마. 초대박집 되면 얘가 하지 말래도 엄마 이거 내가 카운터 볼게 돼. 엄마가 그런 완전 진짜 대박 가게 되잖아? 그런 대박집 나오는 TV에 나오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아들입니다. 뭐 이러면서 맞아. 어? 가마솥 뭐 닦고 있고 감시해 엄마. 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알아요. 오빠, 이제 오빠랜다. 우리가 한 얘기를, 어? 지킬 거지, 앞으로? 지킨다는 약속으로 하고, 지금 앞에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 찍어. 여기 뒤에. 와, 엄마, 일로 와. 앞에다가 대문짝만 붙여. 조금이나마 우리가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더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찍고 앞에다 붙이는 거 허락하는 거니까. 그리고 엄마 마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어? 어. 곱창 먹으러 갈게 진짜로. 아, 잘 됐으면 좋겠어. 저기요 저 한 가지 소음 하나 있는데. 저기
소지섭 씨. 가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요. 소곱창이나 먹고 가요. 그래서 무슨 소지섭. 여기 하나요. 야, 니네 엄마 할수린이 소지섭 씨 보고 싶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네. 어떻게 할 거야? 대윤아. 열심히 할게요. 네, 열심히. 와서 놀러 오세요. 꼭 잘 될 거예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